아가야, 두려워하지 마라. 오늘은 너를 고통스럽게 한 죄인을 벌하는 날이니 더 이상 겁내지 말거라. 전하, 종단의 자매인 이단이 귀 밑에 큰 점을 가진 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였사옵니다. 언니! 그러고 보니 예전에 어떤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. 그때 밭일 마치고 언니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게를 메고 집에서 급히 나가는 걸 봤습니다. 근데 그 사람 귀 밑에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. 귀 밑에 점이 난 자가 어디 안 누리겠습니까? 전 정말 아니라니까요! 너는 왈과 왈부할 거 없다! 합혈법을 써보거라! 합혈법이란 조선시대 친자 확인법으로 두 사람의 피를 섞었을 때 하나로 응결되면 친자로 보았다. 잠시 후 소금 장수와 종단의 아들의 피가 하나로 뭉쳐졌고 아이는 소금 장수의 친자로 밝혀졌다.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진 듯한데 더 할 말이 있느냐? 소인, 저 아이가 7살인 줄 몰랐습니다. 정말입니다!